안녕하세요. 7월 5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해 볼 말씀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시편 94편은 90편부터 106편까지는 누가 지었는지 또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 그 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정확히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94편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오늘 저희가 볼 94편은 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시인의 고백과 선포를 보게 되죠.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교만한 자들에게 벌을 달라고 이 시의 저자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 지금 벌을 달라고 구하는 그 교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누르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괴롭힌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만 놓고 본다면 주의 백성들은 교만한 자들에게 지고 또 교만한 자들이 이긴 것처럼 오늘 본문은 비춰집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6절에 보시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또 고아들을 살해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주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에게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호하고 또 보호하고 배려하고 또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는 고아와 나그네, 과부를 그들을 괴롭힘으로써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마저도 무시하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에 보시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마치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기세로 하나님마저 고아와 가부들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보살피라는 그 하나님마저도 무시하는 모습을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악인들의 죄가 자기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시고 또그 악으로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 멸하신다. 멸하신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남을 무시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돌보고 사랑하고 배려해야 할 대상인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괴롭히고 무시하며 심지어 그들의 것을 교묘하게 뺏어서 조금이라도 풍족하게 살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선 자신이 옳은 것 마냥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 마냥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대단한 것 마냥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더러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약간의 물질의 풍요를 보며 심지어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나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신다, 멸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12절에 보면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식을 주시며 자기에게 속한 것을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며 또내 영혼을 즐겁게 하실 것이며 정의가 정당하게 평가되는 날이 있을 것인데, 마음이 또 정직한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CCM 중에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시편 18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피할 바이시며 나의 요새십니다. 라는 고백의 CCM도 있죠. 결국 12절에서 말하는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 곧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시편 94편에서 말하는 12절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의 법은 율법이자 곧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또 저희가 살아가면서 계속 묵상하는 주님의 그 말씀, 그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요한복음에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이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은 바로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 차원에서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자녀된 우리를 주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버리시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또 18절, 19절의 고백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내 마음속의 걱정이 태산 같았을 때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였다. 라는 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나의 상황과 또 나의 어려움과 그런 것들은 조금 제쳐두고 날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내 영혼의 즐거움이 있는가, 그분을 묵상함으로 인해 그러한 즐거움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아침에 잠시 해보았습니다. 혹시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어려운 시기, 또 고난의 시기, 또 동굴과 같은 그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때로는 가정의 일로, 때로는 직장의 일로,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관계에서 힘든 터널의 여정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자, 즉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분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 세상의 사람의 위로가 아닌, 또 사람의 격려가 아닌, 응원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함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 터널의 과정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터널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여호와는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이시며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묵상하는 오늘 한날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